1번 봅니다. 좌표평면 위에 10개의 점이 있는데, 자, 뭔 말이야, 이거? 1부터 10까지 XK의 제곱은 100이고, YK의 제곱은 50이다. 뭐 이건 나중에 써먹겠죠? 자, OAK 길이가 2보다 크다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위에 한점 P와 AK인데, 지금 OAK가 2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우, 망했죠. 자, 이거 이렇게 잡았다 치고, 그럼 얘가 지금 2다 맞지? 그럼 만약에 A가 이쯤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보다 크다 이 말이니까. 요거에 뭐 AK라 칩시다. 그러면 뭐 P는 이 위에 한 점이죠. 됐나요? 그때 P의 길이가 최대 최소값 구한다는 말은 P가 이 원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선상에서 여기에 있을 때는 뭐가 돼야 돼요? 요게 최소가 될 거고, P가 여기 있을 때는 뭐가 될 거야? 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반지름에다가, 맞나? 그러니까 이두점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뺀 거랑, 이두 점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거랑, 요거 구하는 거죠, 지금. 맞죠? 그러면 이 AK라는 놈은 XK, YK인데, 요거 거리 구합시다. 얘하고 원점하고 거리 구합시다. 그러면 OAK는요, 당연히 루트에 XK의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입니다. 맞나요? 그 반지름은 2죠? 됐나요?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최대의 제곱이니까 루트만 날아가고 XK의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이죠. 맞지? 여기에서 뭐 더한 거야? 2 더한 겁니까? 반지름. 맞지? 최소값 스몰 mk의 제곱은 똑같이 뭐야? xk의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에서 2뺀 겁니까, 이거? 맞지? 이거 두개 더하래요.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mk 더하기 스몰 mk는 2에 xk의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 제곱. mk 제곱. 니 요즘 좀 나한테, 자,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집어넣었잖아, 맞지? 따라서 시그마 1부터 10까지 2의 XK제곱 더하기 YK의 제곱 이것 때문에 그냥 이거 딱 더하기는 따로따로 되죠. 100하고 50 더하면 얼마야? 150 따로따로 한 겁니다. 내가 안 적어도 되죠. 150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돼야 돼요? 300 이렇게 나오겠죠. 뭐 빠졌는데? 뭐 빠졌냐? 네, 뭐 계산 잘못했는데. 잠깐만. 쌤이 생각을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미안. 이거의 제곱이죠. 맞죠? 아,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제곱하면 어차피 중간에 있는 거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는 뿔맛 때문에 없어지고 뒤에 4, 4 남지. 이거 8 남네. 맞죠? 그럼 여기 8 있어야 되죠. 80도 있어야 되네. 미안. 그럼 380 돼야 되죠. 풀었는데 답 틀리면 순간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됐나요? 자, 2번 봅시다. 수열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근데 이거 그냥 바로 할수 있죠. 시그마 수열을 더했는 수열의 합이 2차 식이네. 맞지? 그러면 이 수열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럼 등차 수열 어떻게 구한다? 자, SN이 등차 수열일 때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일 때 AN은요, EAN에서 플러스 B 마이너스 A입니다. 당연히 뭐 뒤에 C가 0일 때 0이 아닐 때 초항부터 뭐 성립한다 이래야 되는데 얘는 뭐 적어줄 필요 없고, 요거 쓰면 그냥 요거 쓸게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써버리면 AK 요거 지금 일반항, 얘 일반항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4n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결론 4k-3분의 AK라는 거는 4k 플러스 1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됐나요? 이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SN에서 SN-1 빼서 구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시간 아까운데. 그래서 AK는요,
4K-3, 4K+1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분모에 집어넣었죠. 딱 봐도 분분수식입니다. 1부터 10까지. 뭐 이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실제로 이거부터는 뭐 어려운 건 없다. 맞지?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4 나오나? 빼내고 자 1부터 집어넣을게요. 이거잖아 맞지? 네. 그래서 1부터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1 빼기 5분의 1이가 맞나? 2 집어넣으면 5분의 1 하면서 뒤에 거 볼 필요 없이 다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남아? 플러스 10 집어넣으면 37분의 1이가 빼기 41분의 1이가 얘도 다 날아갈 거라고. 그래서 남는 거는 4분의 1 곱하기 1 빼기 41분의 1이니까 41분의 40, 41분의 10. 문제에서 이 두 마리를 더하래. 답은 51. 됐나요? 자, 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n이다. 자연수다. 맞죠? 자, 그때 a는 루트 x 위의 점이고 b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고 이거 길이를 통해서 쌤 그림 해놨는데 요거 길이를 통해서 정사각형 만들었다 이거죠. 요 점에 대한 조건만 언급돼 있고 자 이렇게 해놨을 때 둘레의 내부 둘레와 그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y 좌표가 정수로 돼 있는 애들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죠. 맞지? 뭐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다 그림이 됩니다. 근데 얘 너무 많죠? 일단 좌표부터 잡읍시다. 이거는 t로 잡을게요. 그럼 이 점은 뭐 돼요? t, root t죠. 이 점은요? t, minus t죠. 그럼 요 놈의 길이는, 자, 흔히 얘기하는 an, bn의 길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root t에서 플러스 t 한 거죠? 됐나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루트가 나오면 안 되잖아. 얘는 어차피 내가 t에다가 자연수만 집어넣어주면 되지만 맞아요? 이해됩니까 지금? 자 기본적으로 t가 자연수라고 언급해버리면 t값은 뭐가 나올 수 있다? 제곱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첫 번째 뭐 그냥 제곱수라고 가정합시다. 제곱수 t의 값입니다. 맞나요? 그럼 제곱수 t의 값으로 정리하면 뭐 나오죠 우리?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범위 혹시 언급이 없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t에 1 집어넣으면 n 얼마 돼야 돼요? n 맞나? 한 변의 길이가 n. n은 2가 되죠? 네. 맞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점 찍어서 보여줄게요. 규칙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 여기 한 변의 길이 2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한 변의 길이보다 점은 한 개 더 많죠?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이 돼요. 만약 이게 이렇게도 마찬가지야. 길이가 3, 길이가 3이지만 점은 4 곱하기 4거든요.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볼까? t가 제곱수라면 이렇게 하자. t가 제곱수, t가 제곱수일 때 아이씨 뭐하노? 제곱수 t일 때 자연수 n으로 나왔을 때 맞지? 맞나? 이때 점의 개수는 어떻게 나와요? n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t가 1이면 얼마 나온다? 아까 2 곱하기 2에서 4 나온다. t가 얼마면? 4이면 얼마 된다? t가 4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입장에서 6, 6이가? 네. 그럼 49 됩니까? 6? t 아이가 t가 아 나 진짜 t 얼마지? 9면 3 더하기 9 12가? 그러면 얼마 돼? 169입니까? t가 얼마면? 16이면 4, 20, 400이가? 아니다 205 16 집어넣으면 4잖아 여기 16이잖아 20 아이가? 그러니까 20이니까 4, 4, 1 시끄러 자 일단 이렇게 나온다 뭐 점점 나오겠지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1부터
20까지 들어갈 수 있죠? 맞죠? 근데 K가 뭐냐? AK, AN이죠? 잠깐만요. 다시 봅시다. BN, AN, BN, CN, DN의 둘레와 1부터 20까지 둘러싸였다. 그러면 자연수 N에 대해서잖아? 이제 N을 안 적었네. 이게 N이 얼만데요? T가 1일 때 N은? 2가? T가 2일 때 N은? 아, T가 4일 때 N은? 6이가? T가 9일 때? 12. T가 16일 때는? 16이. 20이지? 딱 됐네. T가 1일 때 4가 아니죠. 9죠. 똑똑한데? 9. 그래, 이런 걸 잡아주란 말이야. 자, 일단. 자,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만이죠. 그러니까, 쌤, 이렇게 보자고. N이 1이면, 얘가 1 된다는 거잖아. 얘가 1 된다는 거는 T가 1보다 작다는 거지. T라는 점은 어차피 내 마음대로 잡은 점이야. T는 뭐가 돼도 상관없어. 실수이면 됩니다. 지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문자가 많아서 헷갈린 것 같은데 얘는 개수고 T는 지금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잡은 좌표고 N은 이거 길이에요. 지금.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K가 지금 N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N은 자연수로만 나오면 돼. 그러면 N이 1일 경우도 있긴 있겠죠. 맞죠? 요 사이에 어떻게 크더면 여기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준만 잡아놓은 거야. 그러면 N이 1일 때는 점의 개수가 몇 개 나오냐고. 1, 2, 3, 4, 1, 2. 미안. T에 1 집어넣었어. 그럼 요 점하고 요 점 잡히잖아. 맞지? 그래서 요게 아까 사각형이잖아. 맞죠? 근데 내가 길이를 3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럼 길이가 3이 됐다는 말은 T값은 1보다는 더 커져 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하나, 둘, 셋. 됐어요? 이 안에 점의 정수점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야. 봐봐, 얘가 좀 더 들어갔다 쳐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차피 이 길이가 얘가 1만큼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1만큼보다 작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안에는 계속 아홉 개로 나온다고. 쌤 말 이해하나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N이 3일 때 9가지가 나오고 N은 4일 때는 16가지 나올 거예요. 봐봐. N이 4면 만약에 이 길이가 이렇게 되잖아. 맞지? 잘 생각해봐.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 이 길이가 4야. 맞나? 근데 여기에 점이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찍힌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 시작하는 점이 정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봐봐. 한쪽만 보여줄게요. 얘가 아닌 점이 여기 이렇게 찍혀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 저기 찍히겠지. 그 다음 저기 찍히겠지. 그 다음 저기 찍히겠지. 그러면 실제로는 이 안에는 16개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근데 2일 때는 문제인 거야. 봐봐. N이 2일 때는 여기에 점이 이렇게 해서 4개 나오는 게 아니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양끝에 잡혀버렸기 때문에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요. 쌤 말 이해되나요? 이게 5라면 6개가 찍혀야 정상이잖아. 정수로 딱 떨어지면. 근데 얘가 지금 정수로 딱 떨어지는 놈은 얘들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에 점, 시작점과 마지막 점에 딱 나오는 거예요. 네 마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점이 이렇게 찍혀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 이 한 면의 길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무조건 n제곱으로 나와요. 점의 개수는. 근데 알고 있으면 좋죠. 그게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봐봐, 이게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있었어요. 이게 한 면의 길이가 3이야. 요 안에 만들 수 있는 최대 정수의 개수, 그러니까 점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점의 개수는 몇 개야? 16개야.
16개야. 왜냐하면 이 길이가 하나, 둘, 셋, 아니 뭐고 하나, 둘, 셋 나오면 점이 딱 여기 맞물리면 16개가 나온다고. 근데 최소 개수는 몇 개야? 9개밖에 없어. 어떻게 움직여봤자 점은 그대로 있잖아. 맞지? 이렇게. 쌤 말도 이해되나요 지금? 요걸 이해가 안 될까봐 쌤이 계속 언급은 하는데, 이 점이 16개가 있잖아. 내가 길이가 3인데 갖고 어떻게 만들어도,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요만큼 올라갔으면 여기도 요만큼 올라간 지점이 있겠지? 높이가? 무슨 말 이해되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이만큼 갔으면, 이만큼 갔으면 여기도 여기서 이만큼 갔기 때문에 무조건 9개밖에 없어요. 얘가 만약 이 선에 걸쳐져도 마찬가지겠지.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아 얘는 나올 수 있는 최대의 개수, 그때는 최대 최소만 나와요. 당연히 최대 최소만 나오고, 실제로 요 그 쌤이 예전 문제로 언급해 주는 거는 최대 최소기 때문에 16도 되고요. 요것도 되긴 돼요. 요것도.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 12개도 나오죠. 그리고 9개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커지면서 넘어지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해하면, 편하게 이해하면 이거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n이 1일 때는요, 한 면의 길이가 1일 때는 몇 개가 있다? 한 개밖에 없어요. n이 1일 때는 정수가 여기 이렇게 찍혀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딱 요 맞물리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어요. n이 2일 때는요, 네 개예요. 아니 아 진짜 미안. n이 2일 때는 원래는 네 개예요. 원래대로 가자. 맞지? 근데 얘는 최대로 몇 개가 더 늘어나? 다섯 개가 더 늘어난다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거 잠깐 놔두자. n이 3일 때는 다시 몇 개야? 아홉 개가 되고, n이 4일 때는 16개가 되고, n이 5일 때는 25가 되고, n이 6일 때는 36이 되는데, 여기에도 추가가 더 생겨요. 이 문제에서는 뭐가? 13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결론적으로 얘들 더하고 추가 더해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럼 얘들이 지금 n제곱이란 말이야. 일반항이.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이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아니 20까지? k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아까 여기에서는 원래 얼마인데 이게 36이거든? 그럼 얼마가 더? 13. 얘는 지금 플러스 얼마야? 원래 5 된 거고, 원래 기준에서 5가 플러스 된 거고, 얘는 13이 된 거죠. 2n 플러스 1 된 거잖아. n 플러스 1의 제곱 차이는 2n 플러스 1이니까 2 집어넣으면 5 나오고, 6 집어넣으면 13 나오고, 12 집어넣으면 25개 나오겠죠. 20 집어넣으면 41개 나온다고. 맞나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5랑 13이랑 25랑 41이랑 더한 케이스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럼 얘는 지금 얼마 돼요? 6분의 20 곱하기 21 곱하기 41 더하기 얼마 되죠? 이거 이 30. 아이씨. 54? 84. 맞나? 정리하면요. 앞에 뭐 없죠. 요거 정리하면 7, 12가 뭐 숫자 있다야. 287. 2870 더하기 84가 그러면 끝자리 4. 아이씨. 자, 4, 8, 7, 50, 아니, 뭐 하나. 15, 9, 2가? 네. 2, 9, 5, 4. 답 있어요? 4번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말뜻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다가 내용이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쌤 그림으로 했는데, 그만 이해돼요, 이거? 일단 그렇게 나오는 거죠.